원래는 내가 뭔가 내 업을 하면서 살아를 가셔야 되거든. 근데 제대로 뭔가 망했다 소리가 먼저 나고, 엎어먹었다 소리가 먼저 나고, 운기를 제대로 이어가지를 못했어. 못했다 소리가 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짜에서 딱 들어오는 그게 뭐냐면 물줄기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나는 용신에 많이 빌어를 가야 되는 내 사주 타고 났을 때 내 팔자 뭔가 많이 빌어 가야 되고 이 집안 가중 자체가 신의 줄력이 아주 뚜렷해요. 많이 빌어야 되는 집안 가중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본인이 내가 스님이 되고 무당이 되고 박수 무당이 되고 그런 그거는 아니지만 내가 신을 바라고 또 내 조상을 바라면서 와야 되는데 뭔가 딱 맥이 끊겨버렸어. 이 집안 가중 자체에서 내 아버지 짜든 어머니 짜든 뭔가 힘들게 힘들게 너 견뎌왔던 그런 세월 속에서 내 가중에 내 새끼들한테는 고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짜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다 소리가 나거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살아는 왔어. 내 부모님 전에서 고생은 많이 하셔가지고 열심히 내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살아가야지라고는 하고 살아왔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 지방 가중 내가 또 장가를 갔을 거 아이가. 그죠? 장가를 갔는데도 그 장가 간 그 지방 가중 자체에서도 나를 위해서 내 대주를 위해서 좀 많이 빌어 왔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귀 닫고 눈 감고 고마 입 닫고 서로 부부 간에 그런 것도 안 맞을 거예요. 부부 합의도 안 들어와 있고 조상 간에 합의도 안 들어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스스로 또 내 고개 끄덕거리면 안 돼. 이 구독자들이 다 모를 거 아닌가 봐. 기다 아니다 그런 걸 말을 해주셔. 그래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빌어 가야 되는데 맞지야? 빌어 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도 빌어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오셨어요. 줄력 자체는 제가 아까 용신 줄력이 엄청 세다 했잖아. 뭔가 한지고 뭐 원진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내 조상자에서. 그러면 내 윗대의 어르신이 아버지, 어머니, 남자분 돌아가셨잖아. 그죠? 아버지. 어머니도 어머니는 살아 계셔?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3년생이시니까. 왜냐면 이번 연도는 괜찮아요. 엄마 쪽이. 근데 아빠가 탁 바라봤을 때 이 집안 가중 자체 조상 바람이 싹 불면서 어떤 게 같이 들어오냐면 상문 바람이 같이 들어와요. 사자. 저승 사자. 그래서 아빠가 지금 하는 일이 좀 잘 돼 나가야 되는 시국이었거든. 작년부터. 근데 뭔가 엎어져 가지고 내가 뭐 또 다른 거에 이동 변화들이 들어오면서 하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렇게 내 고민수가 들어와 있는 거야. 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겨주고 막아가고 해야 되는데 운기들을 안 좋은 운기와 나쁜 거와 좋은 건 항상 같이 공존해서 돌아와요. 근데 내가 좋은 걸 자꾸 잡아야 되는데 자꾸 아빠는 나쁜 기운을 자꾸 잡는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운기를 조금 쳐내셨으면 좋겠다.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 이번 년도 들어와서 내가 마음의 안정도 안 될 뿐더러 하는 것마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문서 같은 거를 잡으려 해도 잡으려고 해도 문서 이런 계약 뭐 이런 거 하는 일이에요. 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 지금은. 그러니까 뭔가 계약을 할래도 뭐 될 듯 하면서 깨지고 될 듯 하면서 깨지고 사람이 들어왔다가 좀 되는 것 같아 내 안정선에 들어온 것 같아 하면서도 또 깨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번 이민년 딱 들어와서 상반기는 지나갔어. 그죠? 그럼 내년 운기가 들어오는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석이 지났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저번 달로 인해서 뭔가 문서를 잡고 내가 상승세를 타야 되거든. 상승세를 타야 되는데
기미가 안 보여. 자꾸 이번 해운년이 자꾸 네. 깨지고 깨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지금 들어오는 내년자에 들어오는 상문. 부모님이 아마 내년자에 조금 안 좋을 수 있을 네. 겁니다. 많이 어지러워요. 많이 많이 이 집안 가준 자체가 어지러워. 본인 기운 없지 않아요? 예, 네, 기운이 없어요. 요즘 건강도 그렇고 네. 내가 하는 일마다 자꾸 막히고 막힘 수가 들어오고 그렇단 말이야. 네, 제대로 되는 게 없어서. 난 잘 살아왔어. 아, 대주님이 나름. 근데 답답한 구석도 있다. 좀 융통성 있게 가야 되는데 네. 내가 너무 딱 정해진 대로 막 가셔. 틀을 잡아놓은 그 네. 기반으로만 가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여기에 놔둬라 그러면 여기만 딱 놔둬야 돼. 안 그렇습니까? 네. 이쪽으로 놔두면 더 이쁠 것 같아서 이쪽으로 놔둬도 되는데 이거 이쪽에 놔둬야 된다. 네. 하는 그런 것, 그 나만의 고집이 있어. 네, 뭐 한 직장만 다녀서 가지고. 꼭 직장을 한 직장을 다녀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자형성이 네. 조금 그렇게 되셨어.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네. 그렇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네. 바뀔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단점을 장점화 시켜서 조금 또 융통성 있게 네.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자 내가 공인중개사 이런 거를 할 적에 아빠하고는 안 맞아요. 해보이 안 맞죠? 네. 그 사교성이 있어가지고 원래 사교성이 있고 활발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기가 눌러져 있었어. 그 기운들을 자꾸 복돋아 줬어야 되는데 기운들을 확 눌러나니까 내가 기운을 차릴 수가 없이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지를 못하고 살았어. 그냥 그 틀 안에만 살아오신 네. 거야. 그지?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늦었다 생각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는 노년에 이제 내가 일 놓고 이제 뭐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자. 네. 일단 제일 먼저 그거예요. 상문 기운. 부모님 자의 모자 쪽으로 조금 많이 기운이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네. 가물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끼들이 있다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집안 가중 자체에 들어오는 그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무당처럼 그걸 볼 수는 없지만 막 그거 할 수는 없지만 네. 어떤 직성을 느끼는 그런 촉은 있단 말이야. 그런 감은 네, 있단 네. 말이야. 그래서 느껴지는 거는 느껴지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그런 것들을 기운을 젖혀야 된다 소리가 나요. 엄마가 그냥 제 입으로 뱉진 않을게요. 네. 좋게 넘어가셨으면 좋겠거든. 나이가 많으셔도 네. 맞잖아, 그죠? 그래서 건강 수전을 조금 물리쳤으면 좋겠어요. 그거 조금 지켜주세요.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야. 아, 네. 맞잖아. 후회하면 네, 네. 왕. 물 건너 갔다 물 건너서 와야 되고 물에 연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그냥 뭐 거기서 이제 뭐 회사에서 잘렸어. 그렇죠. 예. 잘리다시피 예. 잘렸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내쳐졌다 이렇게. 네, 그렇죠. 명예퇴직. 말은 명예퇴직이지만 쫓기난 네, 거다 소리. 쫓겨난 거죠. 예. 그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내 데뷔를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돼버려서 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충격 아닌 충격도 있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 근데 공인중개사는 아니에요. 다른 직업을 지금 뭐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그거는 뭐 할 수는 없지만 노는 것보다는 네. 뭐 이거라도 해야지 해서 자격증 따셨어요? 네. 그거야 뭐 쉴 때 공부를 해서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보다는 나는 집안 가중 자체의 정리 정돈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소리가. 네. 응? 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부부간에 이거는 합의는 합의도 안 되고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런가요? 응. 이혼할 거야. 저 애들 때문에 뭐 그냥 각방 쓰고 살죠. 네. 애도 클 때만 클 만큼 다 컸는데 만나고. 이제 뭐 고등학생 중학생이라 늦게 놓으셨네. 네 결혼도 늦었는데 근데 그 처음부터 좀 맞진 않은 것 같았는데 일단은 했는데 갈수록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둘 다 고집이 있고 둘 다 보수적인 그런 것도 있고 요도 자유로운 영혼이거든. 지 맘대로 하고 살아야 네.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까 아빠 뭐래서 나는 내 틀 안에 딱 그 가둬진 대로 네. 해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답답할 수밖에 없지. 잠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거 뭐 와이프 뭐 어떻게 뭐, 서로를 위해서 뭐가 좋은지. 아빠가 나와서 살 그게 없잖아. 형 그 능력이 안 되잖아. 그렇죠. 지금 와이프가. 와이프가 다 보니까. 엄마 뭐해? 교사요. 근데 미안하지만 남자라서 자존심 세우지 말고 내 죽었어 하고 그냥 집 지키는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지금 하는 업을 안 맡기는 하지만 조금 융통성 있게 가시면서 이 일을 조금 해가지고 내 발판을 삼으세요. 너무 고리타분하게 네. 가시면 안 돼요. 뭐 교사 뭔가 의심적인 게 있어요. 엄마 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 글쎄 거의 뭐 결혼했어. 솔직히 같이 그 같은 방에서 잔 적이 별로 없어요. 완다 결혼했습니까? 네? 그것도 뭐 그 말이 많았는데 어쨌건 뭐 그리고 제가 해외 생활을 좀 오래 했었어 가지고 아빠가 네 참말로 이번 연도 내년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아빠가 안 좋은 거는 2년 후에 조금 안 좋은 형국이 올 수 있으니까 2년 후에 근데 제가 내년부터 네. 안 좋은 기운이 집안 가중 자체에 예, 퍼졌다 예. 했죠. 네. 사자가 금을 쳤어요. 네. 저승 사자가 금을 쳤단 말이야. 그 기운을 타기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자꾸만 뭔가 자꾸 깨진단 말이야. 네. 그거부터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 내 기주랑도 뭔가 다 안 깨져요. 이혼수도 네. 들어와 있고. 할머니 어디 계세요? 어디 살아요? 공릉동에. 같이 살진 않으시죠? 네네네.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네, 멀지 않으니까. 자주 뒤다 보세요. 아, 네, 네.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지금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아빠 살길 찾는 게 아니고 내 네. 부모님 전에 이렇게 뭔가 건강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있어요. 그러니까 챙기세요. 예. 지금 무당인 제가 자꾸 속에서 막 이상한 게 막 올라오고 뭐라 해야 되지? 호흡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엄마가 네. 어머니 네. 쪽에 걱정 별로 안 되나? 내 부모님 걱정되죠. 얼굴에 예. 변화가 없노 아빠 짜증 많나? 아니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유 돌아가실 때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네. 자식 입장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또 내 주위에 뭐 며느리가 됐든 어쨌든 응?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네, 살아 네, 생전에 네. 잘해라 소리. 예예. 어르신한테 알겠죠. 네. 그거 챙겨 가라 그 소리밖에 안 난다. 마누라 그게 궁금한 거야 사이. 아 그리고 뭐 내가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금방 전에 제가 네. 딱 주르르 풀이했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내 기주님한테
의심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있어 보이고. 아. 그러니까 마음을 본인한테 다 이렇게 쏟아 붙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위로를 딴 데 가서 받는다 소리나 나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고리타분한 그거를 조금 내리시고 융통성 있게 조금 사이좋게 진전을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안에서 네. 내 마누라가 돈 벌어 오면 내가 지금 능력이 안 돼서 내 자존심에 그러지 말고 어? 뭔가 마누라가 기분 좋게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하라 소리가 나거든. 내는 남자요 하고 조금 있는 게 있거든. 아이가 아빠. 그죠? 그쵸. 예. 어? 내는 남자요. 그러고 있지 마라. 나 금방 우리 할머니가 탁 해주신 말씀은 그거다. 어? 그 무거운 거 달고, 어? 네. 무거워서 그냥 내가 쭉 이러고 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 남자면 남자답게 조금. 고생 안 하신 거 아닌 안 하신 거라는 건 아닌데 네. 나름 아빠도 고생하고 살아왔어 살아왔고 이 부부간에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 그 중간에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 잡아오지 못했던 거 네. 본인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뭔가 표현도 해보고 싶고 뭐도 뭐 이렇게 남들처럼 좀 네. 화목하게 살아도 보고 싶고. 안 그러냐 아빠. 그렇죠. 어, 그런데 몸소 행동으로 말로 뱉어보지를 못했단 말이야. 네. 이제는 조금 그렇게 하시면서 그 관계 개선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서 어디 가서 점 봤는데 어? 하고 사이좋게 지내 보자 하고 화해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